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나이만큼 새로운 소망을 가졌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떤 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의 성취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망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꿈들, 소망,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실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과 불안은 더욱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커져갈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제가 설교를 멈추고 여러 가지 독서와 묵상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원인을 알면은 해결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알기 전에 먼저 민들레꽃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부잣집 드넓은 정원에 푸른 잔디밭이 그 싱그럽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정원사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덕분입니다. 민들레는 봄이 되어서 자신의 홀씨를 그 정원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며칠 지나자 노란색 예쁜 민들레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어린 민들레꽃은 자신이 그 잔디밭을 더욱 빛나게 한다면서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그죠? 잔디밭이 아무리 싱그러워도 꽃을 피우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잔디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징그러운 송충이를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넓은 저택의 베란다 문이 열리고 주인이 자신의 정원을 흐뭇한 눈길을 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소리쳤습니다. 정원사 어디 있어?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야? 정원사가 달려왔고 베란다 밑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눈은 돋다가 뭐 해? 왜저 민들레도 못 보는 거야? 정원사는 곧장 달려가서 그 민들레 꽃을 뽑아버렸습니다. 아야! 민들레 꽃은 비명을 질렀지만 잔디들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디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속에 끼려고? 다행히 민들레 뿌리는 남았습니다. 민들레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예쁜 꽃을 피우리라. 자기가 그렇게 뽑힌 것은 자신의 꽃이 덜 예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예쁜 꽃, 새송이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더큰 사단이라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더 크게 화를 냈고, 정원사는 이 일로 해고됐고, 자신은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민들레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애를 써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더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정용 박사, 신학 박사가 쓴 마지널리티라는 책에 수록된 것을 제가 약간 덧붙였습니다.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주변 변두리를 의미합니다. 주변 변두리.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중심인과 주변인들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갑과 을입니다. 예. 갑과 을. 아무리 예뻐도 민들레는 을이었고 잔디는 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디도 주인에 의해서 사육되는 을입니다. 이렇듯 우리 대부분은 을에 속할 것입니다. 그죠? 설사 갑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더 높은 갑이 있어서 억울한 을의 입장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갑이 되려고 밤낮없이 애를 쓰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혼란과 불행과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온통 갑되기 위해서 집중하느라, 갑되기에 집중하느라, 또는 을로서 갑에게 항거하느라, 억울해하면서 항거하느라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파에 대책 없이 휘둘리기만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 살기 치열한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다행히도 그 와중에 정신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남재일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한 권을 썼습니다. 사람의 거짓말, 말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가 99%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배하려면은 99%가 1%를 욕망하게 하되, 뭐냐 그러면 너희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1%가 될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욕망을 좌절시켜야 한다. 어디 천한 것이 감히 끼어 이런 거. 그죠? 어디 담임 목사한테. 만약에 99%가 그1% 되기에 불가능성을 각성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면은 1% 지배 체제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1%는 사람들을 그 체제 속에 몰아넣고 기만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만. 자,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되기에 불가능성을 각성하는 것. 이것은 경쟁과 기만과 부조리한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모양 이꼴로 그렁저렁 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시겠으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날을 저날처럼 살아도 이 송구영 영신 예배 시간만큼은 특별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의 설교는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뻔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내세웁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대박이 난다고, 1%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바로 그 허구에, 거짓에 1% 되기에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1%에 낄수 있다는 것일까?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된 한국교회와 목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담장을 높이 높이 세우고 자신의 정원을 호사스럽게 가꾸고는 민들레 꽃을 잡초라면서 무자비하게 뽑아버렸고, 그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키가 똑같은 녹색 잔디로 만들었고, 좀 튀었다 싶으면 여지없이 잘라버렸고, 자신과 다른 존재들은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다고 외쳤고, 자기가 그 정원을 만들었다고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원을 갖지 못한 목사들은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만의 정원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절 읽어보면은 들짐승까지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들짐승. 자, 성경의 맥을 짚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99%의 을, 99%의 주변인들은 곧 변두리 인생을 말합니다. 변두리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실패와 수치와 억울함과 울분과 그러면서 가끔씩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웃음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다. 예. 가난합니까? 예, 내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네,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으로서 단순히 변두리 인생들, 슬퍼하고 아파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변두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방해와 회방도 거역할 수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끝날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건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그 선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란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그러므로 두 번째, 인간의 어떤 방해와 회방도 막을 수 없으며 세 번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건 현재 어떤 일이 있건 미래 아무리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그 선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1% 끼기를 위한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때 변두리에 갇혀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이 비로소 참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며 각박한 현실에 코를 박고 한 치 앞을 못 보던 우리들이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거라는 뜻입니다.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99%의 을은 지금 현재 웃음을 잃어가고 있지만 1%는 아예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웃음을 잃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의 억압을 당해서 억울해하느라. 1%의 억압을 당해서 억울해하느라. 둘째는 1%에 끼려고 할 때입니다. 네, 두 가지 경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진짜 소망, 찬 소망은 99%의 을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웃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도요,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도착하는 즉시 90%는 가스실로 가고 10%만 살아남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옥, 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언을 마음에 탁 새겨놓고요. 내가 먼저 깨어나고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참 어렵습니다. 거의 최악으로 지나는 것 같지만 예, 누가 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조연아? 예. 그런 갑질은요, 갑질이라 그러죠. 그전에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을. 그리고도 전혀 내색도 하지 않았고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네. 1%의 행태는 고래로부터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통제를 통한 획일화입니다. 예. 그래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99%의 비전은요, 어떤 거냐 그러면 공존을 통한 조화이고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언제나 변두리로 향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리,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을 잃습니다. 상실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중심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떠납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후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 쌓기는 흔히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말 가련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가련한 몸부림을 보시고는 내려오셔서 흩으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중심이 되는 것을 방해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심이 된다고 해서 흩어짐이 면하는 것이 아니란다는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높이 성과대를 쌓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인 영웅 호월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것은 허상 헛된 몸부림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안 짓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헛된 몸부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를 똑바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득권을 지키느라, 또 을들을 획일화시키느라 그 창조력과 상상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상상력 결여에서 온다는 말은 세상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강화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중심을 강화하는 삶을 이제 그만두고 변두리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자 이집트에서 가나안에서 그야말로 마누라까지 빼앗기는 변두리 인생 예, 변방을 떠돌은 가련한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도 여전히 변두리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더욱 처절합니다. 형들을 동원하여서 아버지의 그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중심인으로서의 삶을 떠나게 하시고 가장 밑바닥 노예 최고의 소외와 거절의 변두리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조상들이 됩니다. 오늘 뒤에서 형들, 내가 꾼 꿈을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요셉이 어렸을 때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절하는 그런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노예로 집어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섰을 때는 요셉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죠? 그 지위를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을 먹이었습니다. 생명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도달했던 그 최고봉은 자신들만이 사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중심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생명의 중심에 이른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화해, 증오 대신에 사랑, 굴림 대신에 돌봄이 주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되고
다시 사람들은 지배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그 중심, 허상의 중심을 향해서 치닫습니다. 교회가 그 가장 선봉에 섭니다. 그죠? 예. 경쟁과 증오를 부추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세상의 군왕들 위에까지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치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나 변두리 중에 변두리 나사렛 출신의 부모와 미혼모라는 오명과 어떤 아기도 누인 적이 없는 냄새나는 염을 통해서 세상 첫 시간을 보내십니다. 머리둘 곳도 없이 세상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거부와 무시와 핍박과 조롱을 나중에는 1%의 지배자들뿐만 아니라 99% 변두리 인생들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거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은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부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얘기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한 변두리 인생을 사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철저한 거부와 부정에서 비로소 진짜 창조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예. 철저한 거부와 부정에서 비로소 진정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근데 거부당하면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증오하고, 반발하고, 복수하려고만 합니다. 예. 그때, 그 1%의 거짓에 자연스럽게 놀아납니다. 자연스럽게 놀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자들로 1%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류, 창조적인 변두리 인생, 새로운 주변인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죽었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 새로운 주변인들은 또 다른 점령군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또 다른 점령군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 그런데 사랑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정의만 얘기를 할 때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정의와 분노를 포함합니다.
끌어안습니다.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그 새로운 창조적인 변두리 인생의 창조력은 막 활동합니다. 극대화됩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세상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변화됐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커다란 잉어가 그 연못의 왕인 커다란 잉어가 자신의 엄청난 자태를 뽐내면서 물 위를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자신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풍덩 빠졌습니다. 연못에는 커다란 파문이 일어났고 그 파문들은 일사불란하게 주변을 향하여 요동치며 쫙 퍼져나갔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은 그 큰 파문에만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파문들이 연못의 가장자리에 부딪혀서는 그 중앙에 파문을 받아서 아주 작은 파문들이 생겨나고 그 작은 파문들은 서로 어울리면서 전혀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중앙을 향해서 소리 없이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앙을 향한 증오, 그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힘도 없이. 그 작은 파문들은 서로 어울리면서 다양한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파문들은 다른 파문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면서 전혀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은 불이한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애통하고 가난한 그러나 창조적인 변두리 인생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들에 의해서 지금 변화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디를 가고 계세요? 갈릴리로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서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때로는 동경하며, 때로는 증오하며, 때로는 억울해하며, 절치부심하며, 중앙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중앙부에 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면 갑이건 을이건 인간 모두는 변두리 인생을 삽니다. 갑질을 해봤자 100년을 못 버팁니다. 그렇죠? 네.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아도요,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아도 나는 변두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랬죠, 그죠? 내가 다시 산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알아보고 그 일에 내 작은 손, 아니요, 뭐 작지도 먼지만한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산다는 게. 그러고 계십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산다는 것은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알아보고 그 일에 내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만 하고 있다면은 나는 최고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불쌍한 영혼들과 이 세상을 살리고 더욱 다양하고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생명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내 삶에 와 계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참혹한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분노와 항거를 멈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 일에 힘을 보태고 주님과 손을 잡고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심각하지 않게 웃음을 잃지 않게 만드는 생명의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주 앞으로 가는 날까지 계속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갈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